이건 사야 돼! 사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닥터 제이 장의사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여러분께 뼈와 살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정치에 얼마나 뿌리 깊은 신분과 계급이 있는지, 또한 인생이란 끝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법치국가,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군권의 수장인 대통령을 역임한 후 세상을 떠난 인물은 총 9명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서울 동작 현충원에 묻혔고, 그 다음 12.6으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 현충원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이 1990년 세상을 떠난 뒤 처음으로 현충원 안장을 고사하고 해평 윤씨 문중에 선산에 안장되었죠. 여담으로 그는 나는 박정희 같은 독재자와 같은 곳에 묻히기 싫다 라고 생전에 말해서 현충원 안장을 거부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상을 떠난 사람이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최규하였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2006년 세상을 떠난 뒤 대전 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서울 현충원에 자리가 부족하여 제2현충원인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것이죠. 대전 현충원은 서울 현충원이 만장되어 1996년 발족한 묘지로 국가원수 묘역을 따로 조성하였습니다. 처음에 4명의 국가원수를 모실 수 있도록 자리를 배정했죠. 즉 최규하는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대전에 안장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후 2009년 노무현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노무현은 윤보선과 마찬가지로 현충원 안장을 고사하고 그의 고향인 봉하마을에 묘소를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세상을 떠난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2009년 세상을 떠난 그는 원칙적으로 최규하의 전례상 대전 현충원 안장이 권장되었지만 김대중의 유족은 서울 현충원으로의 안장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당연히 대전 현충원 안장을 처음에 제시했지만 유족과 정치권의 요구로 서울 현충원에 따로 공간을 조성하여 묘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난 최규하의 사례가 있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한번 원칙을 어기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세상을 떠난 2015년 김영삼 대통령은 당연히 대전 현충원 안장을 처음부터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영삼이라는 인물은 존심 하나로 세상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김대중이 대전 현충원을 거부하고 서울에 묻혔는데 김영삼의 유족이나 상도동계 세력들이 얌전히 대전으로 갈까요? 아니죠. 가고 싶어도 못 가죠. 김영삼 때는 진짜 자리가 없었지만 이때도 따로 공간을 조성하여 서울 현충원에 안장합니다. 즉 일부러 국가원수 묘역 자리를 조성한 대전 현충원에 묻힌 대통령은 최규하 단 한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최규하는 대통령일 때도 물러나서도 소위 말하는 아무런 끝발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대통령 재임 시절 하나회 대령에게도 대놓고 무시당했다는 일화가 있죠. 또한 정상적인 집권활동을 한 대통령이라 볼 수 없죠. 김대중, 김영삼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힘과 세력이 남아있었지만 최규하에게는 그런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끝발이 안 되는 사람은 대전 현충원 가고 엄연히 원칙과 전례가 있음에도 끝발이 사는 김대중, 김영삼은 서울 현충원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부분을 떠나 인간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서울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은 결코 어떠한 우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모신 곳이죠. 그러나 실제로 역사와 대한민국의 심장부 서울에 있다는 그 상징성은 사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모든 정권, 모든 정당은 신년이 되면 서울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사람들의 접근성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있죠. 서울은 대한민국 인구 5분의 1이 거주하는 수도니까요. 솔직한 얘기로 죽은 후에도 끝발과 사회적인 신분,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대전 현충원을 김대중, 김영삼 이 두 대통령이 순식간에 우열과 서열이 낮은 급수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전례와 원칙을 아주 간단하게 박살내버리지 않습니까? 자리가 없다고 해서 대전 현충원 간 최규하는 바보가 되는 거죠. 자, 다른 이야기로 혹시 박정희의 묘소를 찾아가 보신 적이 있는 분은 아실 텐데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와 이런 게 제왕의 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한 현충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이승만의 묘소는 대략 109평 정도이며
박정희의 묘소는 약 175평입니다. 김대중의 묘소는 약 80평, 김영삼도 대략 78평입니다. 김대중, 김영삼의 묘소가 작은 것은 2006년 국립묘지법으로 국가원수 묘역이 80평 이내로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대통령들의 묘소는 합치면 500평이 넘습니다. 이전까지 장군 묘역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8평이 허용됐습니다. 실제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이 아니고 전쟁 한번 겪지 않고 정년 채운 장군도 8평 땅에 들어가지만 6.25나 월남전에서 전사한 병사는 1평 땅에 묻히고 봉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군은 매장이 허용되지만 병사는 화장한 후 유골만 안장합니다. 미국은 대통령, 장군, 장교, 사병 등 안장자에게 동일한 묘역 약 1.3평이 제공되는 게 원칙입니다. 영연방 국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장성과 사병을 구분하지 않고 1인당 약 1.5평을 균일하게 제공하죠. 여러분, 국회의장, 대법원장의 고위공직자도 그냥 그게 됐다는 이유로 현충원에서 8평 땅에 묻히는데 이들이 직접 목숨을 던져 조국을 위해 사나운 우리의 용사들보다 더 조국을 위해 헌신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세금으로 넣어주는 비석도 계급별로 크기가 다릅니다. 묘역도 사병 묘역은 가장 아래에 있고 위로 갈수록 장군 묘역, 국가원수 묘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생전의 끝발이 무엇이었느냐로 죽어서 묻히는 높낮이가 달라지고 비석의 크기, 묘지의 크기와 모양까지 다 달라집니다. 국가보훈처는 2020년에 들어서야 장군과 병사에게 모두 1평씩 배정하겠다고 밝혔죠. 그러나 이것도 사실 장군을 묻을 자리 자체가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서야 현실적인 문제로 하는 조치라고 봅니다. 실제로 장군을 그렇게 묻겠다고 한 거지 대통령,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같은 사람은 그대로 8평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위공직자 묘는 아직 자리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심지어 똑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죽어도 장군이 죽으면 묘에다가 서거라고 쓰고 병사가 죽으면 사망 혹은 전사라고 쓴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끝발 없는 우리의 일반 용사들은 죽어서도 호령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6.25 영웅 워커 장군의 묘입니다. 일반 사병 묘역과 똑같은 크기, 똑같은 묘비로 안장되어 있죠. 이건 2차 대전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의 묘입니다. 소박하죠? 한 2-3평 될까요? 사람 위에 사람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귀족과 왕이 있는 영국에서도 안 하는 짓을 70년 넘게 하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노태우, 전두환은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곳에 안장을 하기로 결정했고 이명박, 박근혜는 실형 선고로 인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박탈되었으니 현시점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갖춘 사람은 문재인 현 대통령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도 법에 따라 80평짜리 국가원수 묘역에 안장될까요? 2021년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가장 마지막까지 후방을 지켰던 김동식 구조대장은 화장되어 대전현충원 1평짜리 묘역에 묻혔습니다. 다른 대원들은 모두 살았고 일반 시민 사망자도 없었지만 끝까지 후방을 지킨 구조대의 대장은 순직한 것입니다. 아내와 20대의 아들, 딸을 두고요. 여러분, 살아서도 죽어서도 끝발이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하지만 웃기는 말이죠. 왜 없습니까? 있지요. 대통령이 저나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일까요? 장군이나 고위공직자가 그 아래 병사나 부하 직원보다 사람 자체가 높습니까? 아니죠. 단지 직책이 높을 뿐이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죽어서 8평짜리 묘소에 봉분하고 매장되고 비석도 세금으로 큰 걸 써주는데 시민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던진 김동식 대장은 화장되어 1평짜리 땅에 묻히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올바른 일인 걸까요? 여러분, 사람은 끝발입니다. 또한 역사도 끝발입니다. 끝발이 있으면 원칙과 절차도 바꿀 수 있고 죽어서도 높은 곳에서 생전 부리던 부하들을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7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끝발 없는 분들을 위한 국가의 예우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